105번이요. 함수에 대해서요. 얘를 만족시킨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. 그러면 함수 fx 는 리미트 h가 지금 0으로 갈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나와야겠죠. 로그 ax의 h-1이다. 그러면 어떤 것의 0승은 1이니까 뭐 0이 나온다. 이해할 수 있겠어요. 자,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? 원래 이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? 많이 봤잖아. 이게 2의 h승. h는 1. 그럼 얘가 1.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. 그죠? 근데 얘는 2가 아니잖아. 그지? 그러니까 보통 2가 아닐 때는 어떻게 돼? 이걸 기억하셔야겠죠? 리미트.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의 x-1. 얘는 어디로 가지? 얘는 ln a로 간다. 그죠? 요 식을 기억하세요. 선생님은 옛날에 요걸 외워서 여기다 2를 넣으면 1이 되는구나.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. 그래서 a의 x는 ln a의 형태로 간다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가? ln log a x의 형태로 하겠다. 그냥 모양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. 이런 형태로 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얘는 요 식에다 그냥 그 값을 대입해서 하면 되겠다. 그래서 fx 자체가 뭐다? ln log a의 x. 이렇게 가로를 꼭 쳐주세요. 그러면 fn-fx의 제곱이니까 fx의 n은 ln log a의 x의 n승인데 계수를 앞으로 n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. 괄호를 좀더 크게 여기다 이렇게 친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. 그러나 얘를 나눠줄 수 있죠. ln n 더하기 ln log a의 x 이렇게 나눌 수 있다. 그 다음에 빼기 x의 제곱은 얘는 어떻게 돼? 얘 모양 그대로. 얘는 ln e log a의 x니까 ln e 플러스 ln log ax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식을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. 빼면 똑같은 건 지워지죠. 그래서 ln n-ln e 이런 값이 나온다. 그런데 요게 이 ln 3을 만족시켜야 된다. 이런 거죠. 그럼 빼기니까 ln 2분의 n은 ln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. 그래서 2분의 n은 9, n은 18 이렇게 나오겠네요. 네. 뭐 어려운 게 있다면 요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는 있지만 안에 로그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다. 뭐이 정도? 그래서 얘를 그냥 요 모양 그대로 ln a의 형태로 얘를 그냥 ln log a의 x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문제.